임재롱과 함경을 공부하시는 200여 분의 선인과 아픈 몸으로 2004년 11월부터 개설하여 함께 공부하신 2만여 임하실 카페 회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출판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81권의 끝까지 현재 교정의 일을 같이 하신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툴고 오류투성인 강설이지만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불보살님들과 천룡팔부 등의 무수 함성님들의 깊은 가오지 묘력이라는 것을 깊이 믿으며 세세생생 함께할 것을 서원하며 아쉽지만 이제 잠깐 그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대방강불 하음경, 나무 대방강불 하음경, 나무 대방강불 하음경. 서기 2018년 2월 22일 신라 하음종찰 금정산 범어사 하음전에서 여천모라. 어른스님 또 번백을 막 함부로 읽고 이러시면 안 돼요. 모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글 모르니까 아들 보고 글 읽으라니까 영시가 잘 읽느냐 아버지 이름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모야 잘 읽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인연공덕이 상당히 소중하신데 그 인연공덕이 소중한 걸 갖다 그 위에 스승님들을 갖다가 쭉 열거해놨습니다. 출가의 인연을 은사스님과 그리고 이 전법의 인연을 그 정강 제자로 서성이신 타너 스님, 타너 스님께서 이렇게 강맥으로는 경어 스님이 75대시고 하남 스님께서 76대, 타너 스님께서 77대, 어른 스님께서 78대, 어른 스님 밑에 제자들이 이제 79대 이렇게 내려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어 스님을 이제 언급하신 이런 분들은 또 스님께서 역경원에 그 동국 역경원 연수생 1기입니다. 1기. 스님이 그때 수석으로 들어가셨죠. 수석으로 이제 소임을 맡으시고 또 수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가 분들 한 대뿐, 스님들 대뿐 이렇게 한 이남 분들이 1기생으로 시험 쳐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호 스님, 탄호 스님, 또 그리고 강주 스님들, 또 지간 스님 이런 분들의 인연을 쭉 적어 놓으시고 지금 불편하신 몸으로 뭐 불편하시지 않죠. 뭐 스님께서 저만큼 건강하신데 오늘 그날도 이렇게 편찮으신 몸으로 그 저기 병원에서 케이크 그 촛불을 이렇게 끄시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보다도 더 힘이 세신 것 같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어떤 4월 4일 날 그 읽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눈물이 서로 비치고 가슴이 짠하시죠? 스님의 일생이 그냥 다 묻어있는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목이 하음경의 근본 일심자리를 1회차 설법에서 배우시고 2회차에서 십신, 십신설법할 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가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리고 성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지금 하는 차례입니다. 그죠? 십주품에는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자세하게 들어놓는데 이 불법의 바다는 신심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서 걷는다 하는데 그 지혜로 건너갈 수 있는 노를 젓고 돛대를 세우고 물길을 살피고 때를 바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대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십주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농사 이제 지금 요즘 꽃 피고 세우는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죠? 예, 봄비 오면은 꽃이 피는 저러한 때, 저것은 우리 흔히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꽃에는 조그마한 꿀이 있어서 나중에 가을에 등각해서 결과물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돼요? 그 꽃이 결국은 달콤한 꿀맛이 되는 열매가 되는 거죠.
꽃이 보드라운 것들은 열매도 보드랍고 앵두 같은 건 꽃이 요맣다거든. 그러면 짜마한 그 앵두가 크겠습니까? 그 저기 자두 꽃이 크겠습니까? 매화 꽃이 크겠습니까? 자두. 그럼 자두가 크겠습니까? 매화가 크겠습니까? 자두. 그렇게 호박 꽃이 매화 꽃보다 크니까 큰 것이 틀림없다. 이게 이 계절의 꽃을 보더라도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요즘 이제 봄에 여름에 그 꽃 피울 상사초 같은 거는 벌써 촉이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봄에 뿌리가 얇은 것들은 아직도 촉도 안 올라온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 뭐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이제 시들 것들이죠. 그런 거 조홍이라 하죠. 조홍. 일찍이 시들어 버리는 것들. 자, 그런데 오늘 십주품인데 이 십주품은 그와 같이 이 발심에 대해서 꽃 피는 이 봄날과 같은, 예? 예. 꽃이 필라니까 무엇을 이게 와야 되겠어요? 물이 촉촉이 젖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심이 바라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발심이 발보리심이 되지 않는 것은 신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신심이 또 도단하지 않는 것은 이 그 전에 빼짝 신심 이전에 빼짝 마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잔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잔머리 이전에 또 뭐가 있냐라면은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탁한 음식을 좀 멀리하는 그 삼점차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이고 흔히 우리 오신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날 것이나 익혀서 잘 먹지 말았는데 사람도 그 오신체 같은 사람들 맵고 그 아주 냄새난 양심이 냄새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제가 아까 찔리지? 그 절에 오면 첫 대목이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야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함에 득견 불성케 한다. 선지식이 부모보다도 더 친한 사람이 선지식이라 해요. 부모는 당대에 금생에 와서 또 세세생생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생에 한 일기 이래지만은 만급 천생에 천급 만생토록 이어온 강급 장대의 다생급 내에 우리한테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자라자면은 부처님 같은 선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런데 대해서 이제 발심을 하게 되는데 수월리 아구하고 친근해서 그 발심하는 대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무슨 품이죠? 십주품인데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경전에는 대충 보면 이랬습니다. 하안경은 1번 설법을 잔뜩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6번째,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쯤 가면 이제 설법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생법인을 얻는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 그 경전을 보면 이제 중요한 빈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휴대폰 켜놓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법회 시간에 정신줄 놓고. 삼매가 없으면은 가피력을 입을 수 없거든요. 기도를 하든지 뭐 염불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삼매에 들면은 절대 잠이 일단 안 오죠. 독서 삼매에도 들면은 끝날 때까지 잠이 안 오죠. 잠이 맨날 며칠이 되든지. 예.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떤데 밑에 새벽 예불시간 됐으면은 잠옷 입고 바지 잠옷 성복 바지에 입고 맨발로 해서 법당 가서 장삼 입고 한참 양말도 안 신고 왔네. 이러고 큰일 났다. 반쯤 안 입고 간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지. 어떤 데는 여름에 더우니까 장삼을 두벌 걸어놓는데 한참 책에 몰입해야겠다고 장삼 하나 입고 또 장삼 하나 더 입고 와 옷이 안 들어가는 거 보면 장삼 입고 있는 거야 벌써. 예. 그게 공부가 좋을 때는 그렇게 그 다른 잡념이 아예 없고 그냥 예불 시간에 가야 된다 이 생각뿐이고 책뿐이고 그렇죠. 앞뒤 생각도 다 끊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자주 자주 해봐야 이제 발심이 되죠. 어렸을 때 이제 스님 은사 선생님한테 니 요새 뭐 공부도 안 하고 와 그러니까 신심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참 니 신심은 희한하다. 왜 신심은 니 신심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냐고. 제대로 된 신심은 붙었다 떨어졌다 아이고 항학 일거 불부반이라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은 범은 지새끼 같은 거 안 잡아먹거든, 생쥐 같은 거. 범이 쥐 잡아먹으면 쪽팔리잖아요. 고양이를 잡아먹어야지. 예? 여왕벌이 자기 집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갔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여왕벌 한번 집을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항악 일거에 불부반이라. 그래, 안 되더라도 과거에 아쉽고 미련 있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쉬운 이웃에도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데 뭐 이제 시편 보면서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마음의 망령되이 과거법을 사로잡히지 말아라. 과거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십주품은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이론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론이 완성의 극치가 십지품이죠. 그 십지품을 잘 보면은 이제 소견이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죠. 이 봄을 왜 봄이라 했죠? 그렇지. 새싹이 많이 보인다고 봄. 겨울철에 안 보이던 것이 봄에 많이 보인다고 봄. 여름은 창문도 열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고 여름. 가을은 이제 가을 같은 게 노을처럼 익어간다고 가을. 확실합니다. 겨울은 겨우 산다고 몸 꽁꽁 참여가지고 겨울. 자, 십주라. 또한 다른 의미로 십지주라고도 한다. 또 십법주라고도 한다. 그 나머지 있죠. 십해. 그죠? 다 보이시죠? 열 가지의 이해력이라고 한다. 보살 수행 과정을 나누는 가운데에 52개의 중에 그 중에서 11번째부터 20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주위가 되고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십주. 예. 또 초발 심주.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발 심주는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써놨죠. 이것은 또 발심주를 발의주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상진분 성근의 사람이 참된 방편으로서, 삿된 방편이 아니고 진짜 방편으로서 십신의 열 가지 마음을, 십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열 가지 믿음이 신성취가, 믿음이 성취가 되는 단계가 뭡니까? 발심이 되는 거. 이 발심은 세 가지 발심이 있습니다. 일로 보세요. 책 보면 이제 책, 그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어 놓으면 책만, 노트만 성불하고. 예? 아니, 그 책만 성불한다니까. 책에 많이 적으면 책 성불하고, 노트만 성불,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발심은 처음에 신성취 발심, 그 다음에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어지러지면은 굉장히 인자해지고 말이 부드럽고 농담 잘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해행발심. 해행발심, 우리 흔히 십주, 십행, 십해항이 삼현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져 있어. 아주 현명하죠,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서 거룩한 사람, 오직 내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발심이라 해서 정발심, 정득했다. 정명사할 때 정자 있죠? 십지보살 초지부터를 정발심이라 해서 그때부터는 법신을 보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법신을 꿈에도 못 보고 응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달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물에 비친 달이나 술잔에 비친 달빛 정도는 보고, 그전에는 뭐 빼짝말은 물이라서 달도 뜨지도 않고 말뚝신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정발심이라고 조금 착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봉삼보라. 제가 보랏빛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잘 보라고. 잘 보시라고. 보라.
삼보를 믿게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신비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이 환한 것을 툭 터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게. 뭐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툭 터져가 있어요. 맥박이 저절로 뛰고 숨이 저절로 지지고 예? 머리카락이 머리카락만큼 자라고 눈썹은 눈썹만큼 자라고 눈썹이 머리카락만큼 자라고 골치 아픈 길에 다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알리배가 있다. 편안하게 지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탈라면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줄 아는데 번뇌에 휩싸져서 환경 볼 생각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심이 없죠. 불쌍하죠. 우리는 전부 맹구잖아요. 맹구. 눈먼 거북이. 그래도 뭘 만났어요? 함경을 만났대. 딱 잡고 안 놔야 돼요. 이거 나와보면 그냥 어느 바다에 떠들었는지 어디로 유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8만 4천 반야 바람 이래 머물면서 일체의 공덕행을 수습하고 또 일체의 법문을 다 듣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뭘 일으킵니까? 부처님과 법과 수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이 자존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존경할 줄 아는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내가 어떻게 받은 몸인데 좀 문드러졌다 하더라도 조금씩 도려내가면서 재무자성 종신기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또 다시 그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삿된 소갯머리를 짓지 않고 열 가지 무거운 악 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역제 뭡니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어머니를 그 해코지 하는 게 아버지 해코하는 거 같지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저래서는 큰 죄예요. 그 어머니 해코지 하고 아버지 해코지 하고 스승을 해코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역제에 속하고 오역제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전부 신업인데 몸을 가지고 살생을 저지르고 남에게 주먹질하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인데 오역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파화합성. 같은 모임에 대해서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요거. 예, 입을 한 자로 했을 때 기아 됐죠. 두 자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주디. 석 자 되면 아가리 이러면 더 안 좋고. 넉 자 되면 주둥아리 이러면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남 요구할 때는 자꾸 말이 수가 많아져요. 그 말을 줄여서 눈이라면 좋은 거지만 눈깔이라면 안 좋은 거거든. 기가 먹은 날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기꾸냥이 처먹은 날이라면 그게 아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을 갖다 콱 졸라뿔라 이러면 그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죠? 모가지를 비틀어뿔라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말을 간단하게 한 글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말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한 글자 정말 좋아. 해도 앉아, 별도 앉아, 달도 앉아, 물도 앉아, 불도 앉아. 눈도 눈코 입기 전부 다 한자씩 몸도 앉아 숨도 앉아 똥도 앉아고 밥도 앉아고 돈도 앉아고 전부 다가 빛이든지 뭐지 우리나라 말은 딱 한 음절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 뼈도 피도 살도 전부 한자씩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 두 자 석 자로 넘어가면 욕이 되는 거예요. 욕이 예? 몸 이러면 괜찮은데, 몸띠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그것부터 욕인 거라. 그 사람, 아, 무슨 말 한다 그래 떡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손도 한 자고, 발도 한 자고, 다 한 자요. 이거 누가 연구했겠어요? 당군 이래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억이 썼는데, 오직 한 사람이 발견한 거야. 오직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늘 보고 있는 사람들거든. 팔도 불생난처 뭐 어려운 곳에는 또 안 태어나고 또 어디에 항상 불법을 만나고 어려운 신심이 있으면 어려운 곳에 안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제난처 무제난이야.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 아무리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쫓아냈다 하면 그 쫓겨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잡혀 들어간다. 잡혀 들어갈 분이 아니다. 경호선생님 같은 분은 그래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아이고 너가 너희 나와가지고 날 꽁꽁 묶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풀어주니까 너가 그럼 그렇지 이놈들은 날 풀고 가야지. 어떻게 날 묶어가.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선사의 그런 진퇴양난의 그냥 법문들이 경찰한테 잡혀가면서도 늘 나오는 거라. 변명은 필요 없고, 변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심 많습니다. 왜 오늘 늦었노 이러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이래보면 욕심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일찍 올라 했는데, 니도 알지 뭐, 모른다. 니도 아다시피 뭐 이래 콕 참하게 주저리주저리 이제 말을 많이 달면은 거기서부터는 아, 이 사람은 신심도 없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지면 지 욕심 안 채우면 화를 잘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문다해라. 널리 듣고 그 지혜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박학 다시 가다 이러죠. 저도 박학 다시 가다 했죠. 학문이 얇고 다식이라 밥은 많이 먹고 박학 다시 다구 방편이라 방편을 많이 구하고 비로소 텅 빈 남에게 그 약인 능로지 삼세일체불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자 법계의 성품이 공한데 툭 들어가서 진공 묘유라 그러면서도 거기 빠지지 않는 그런 비로소 처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을 텅 비우는 상태에 들어갈 때가 발심주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발심주가 되려면 뭐가 무력이어야 된다? 신심이 무력이 된다. 그 신심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 가리고 사람 가리고 하다 보면은 자갈발 같은 빼짝 마른 밭이 하나 자기 마음이 태어날 때 거기에 자작하게 풀도 뽑고 그 토양도 객토도 하고 예 하암경도 신고 금강경도 신고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신심이 된다 이거 그죠? 그 간해지에서 신심이 되고 신심이 무르익으면은 발심이 되고 발심이 막 무르익어지면은 발심에서 뚝 무르익어지면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사유가 깊어지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죠. 발심한 사람도 첫째 현상이 문해라고 하는데 멀리 멀리 어디든지 가서 계속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법문을 듣고 보고 듣고 악연 문견 득수지하는 걸 우리 흔히 문해라고 합니다. 예? 문해 수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보고 들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요 문 밖만 나가면 홀딱 다 소지 쪽이 태아 보듯이 다 까먹은데 휘발유처럼 그냥 홀딱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경지가 되면서 자기의 일생이 되면서 자기 글 속에서도 남고 말 속에서도 남고 눈빛 속에서 그냥 남는 게 아니죠. 그냥 오직 남는다 하면 남에게 베풀어 준 이타행만 보살행만 절절히 남아가 있죠. 주어 공성지이라. 그래서 공성 다 재무자성 무자성의 이치를 다 안다. 법계의 성품이 보시를 하더라도 법계의 성이 공한 줄 알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계율을 지키더라도 공한 줄 알고 계율을 지키고 또 참더라도 참을 게 없어서 참는다. 내 정도니까 참지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뭐 웃지만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업다까지가 그냥 꼭 그거 마음 속을 딱지라고 하는 게 왜 저기 가을에 보면 도토리 깍지 뒤에 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종지, 간장 종지보다 더 작아. 도토리 깍지 맛한 게라 그냥.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런데 환경이 읽는 순간에 어째 잘못 읽어보면 뭐 바다처럼 갑자기 확 넓어져 뿐이라. 그죠? 아미타불 몇 분이죠? 우리 맨날 예불할 때 뭐, 원농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의 자타일시 성불도 하잖아요. 그죠? 아미타불 몇 분이세요? 와, 욕을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아미타불은, 싹다, 아미타불이 싹다.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동도사 검색열에 아미타불 동명동호라. 전 함사상입니다. 동명동호라. 자, 뭐,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지주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항상 텅 빈 마음을 의지해서 8만 4천 법문을 깨끗이 해서 마음을 명정하게 닦아서 여기는 지게 바람일이겠죠. 그죠? 남들에게 이제 요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초발심이 딱 돋아나면 첫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돋아나겠어요? 한이심이 기쁜 마음이 확 돋아나죠.
기법이 폭발을 하려고 하면은 기법이 이전에 연기법으로 보면 50연기, 9연기, 12연기 뭐 이렇게 연기법이 상당히 많은데 기법은 하루아침에 그런 희열이라든지 이런 법피의 선열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희열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법에 대해서 즐겨야 됩니다. 즐겨. 그 항상 연기를 쓸 때는 기법은 앞에 두는 그 연기법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절기다. 계속 오늘 또 즐거워하고 내일 또 즐거워하고 계속 즐거워하고 막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글이 좀 잘 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참선한 게 즐기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열의 기쁨이 삼매의 기쁨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취지주라고 하는 게 명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명정이 되고 또 밝음이 또 얻어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밝아지는 건 명덕정이 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 두 개만 빨갛게 해놨죠. 초발심주, 취지주.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숙제를 해가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진도가 초발심 저번에 한 꼭다리 덜 뛰고 넘어갔죠.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2페이지 일다무에지 하는 대목 있죠. 예, 일다무에지 하는 제일 마지막 개송 뭡니까? 시방일체 재중생에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시방일체 재중생의 수기 유전 생멸상을 요거 일념계 명달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 시방의 일체 모든 중생을 그들이 유전하고 생멸하는 모습 지금 어디 하는 상태입니까? 초발심주하고 있습니다. 10주 중에서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 초발심주 그걸 좀 해석한 거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조용히 책 들고 나가주세요. 자, 한 생각에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했다. 처음으로 발심을 하였다. 그래 자꾸 그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해가지고 발시럽다고 설상가서 뭐 우리 은발에 오줌 누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또 꽁꽁 얼어붙더라도 그게 우리 중생 노름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뭔가 이래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뭐 이게 사판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은 이치가 그 속에 없으니까 사 속에서 이치가 그 현실 속에서 진리가 없으니까 썩어버리죠. 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몸띠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판이라 합니다. 사판. 여기서 마음이 쑥 빠져가지고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훅 쓰러져 버리겠죠.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식이 딱 끊어져가지고 마음이 막 작동 안 하게 되면은 내사 상태가 돼가지고 좀 이따 보면 전부 다 이게 피 같은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어떨 것 같아요? 꼴까닥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영가가 영 가버리고 나면은 살아 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죽으면은 영가를 하잖아요, 그죠? 영 갔다고 영가거든요, 그게 신령스러운 게 영 가버렸다고 영가, 영혼이 가버렸다고 영가예요, 영가. 그런데 그 안에 이판이 사라져 버리면 이 사판은 썩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안에 이치의 마음을 바깥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는 절대 허공 같아가지고.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약인 용료지 삼, 약이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른 게 색성향 미척법으로는 볼 수 없다. 무색성향 미척법이라. 사판으로는 이 진리를 도저히 간파할 수가 없다. 무안입이 설신이라. 그럼 이 사판으로 이판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데 이판은 무색성향 미척법이라. 이판 흔히 뭐랍니까? 무명, 무념무상? 절일체대가 있다. 이거 큰일 났네. 나타낼 때는 뭘로 나타내요? 모든 일체 유의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예? 일체 무의법이 안에서 무의 진인이
이 진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유의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상도 유의법이고 시계도 마이크도 전부 목소리도 모습도 전부 무슨 법?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그런데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이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난리 중에 유곡이라고 진흙밭 속에 가시 하나 있다고. 이 똥사고 코 찔찔 흘리는 눈곱 끼는 이 육신 속에서 뭐가 있어요? 법신이. 그러니까 법신이 못된 짓거리 하면은 이 색신이 감옥 속 가고, 예? 법신이 좋은 짓 하면은 누가 상 받아요? 색신이 상 받아요. 그 법신은 받은 바도 없고, 준 바도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뭐